그 서울 지하철 노조 소식 잠깐 들여다볼게요. 언론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민주노총 탈퇴, 가결했다. 조합원 동지들이 가결시켰다. 그리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정식 가입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철 노조 규약을 자세히 뜯어보니, 뭐 이건 자세히 뜯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규약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부결된 거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하철 노조가 27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노총 탈퇴권, 관련해서 총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8,639명 중에 94.88%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투표 조합원 중에 53.02%가 탈퇴에 찬성했다.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탈퇴하는 것으로 가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웬일입니까? 서울 지하철 노조 규약 5조에 보면 본 조합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로 이미 돼 있는 건뭐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규약 53조에 보면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약이 있어요. 이 조항이 5조 규약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변경, 규약의 내용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물리치고 53.02% 과반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결됐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지하철 노조에서 왈, 참 웃겨요. 이게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자기들이 지금 노동부 일개 부서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인지, 이거 이렇게까지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런 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제 대놓고 줄 서기를 노동부로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자신들의 얼굴에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일반 결의사항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노동부 유권 해석으로 이번 총투표가 가결됐다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 이게 일반 결의에 해당한다? 예, 이건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막 억지로 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조 규약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급단체 변경하는 건 일반결의 사항이고, 일반결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거래. 누가? 노동부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노총 탈퇴를 도장 찍었다 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 너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예? 예, 지금 이거 갖고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소란이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쪽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제3노총? 국민노총? 지금 뭐 설립도 안 됐고 실체도 없는 실체도 없는데.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날치기식으로 편법 다 동원해서 민주노총 탈퇴, 그래, 3분의 1 이상 노동부 유권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 했다 쳐. 그게 곧 이퀄, 국민노총으로 들어간다? 그게 성립될 수 있는 거니? 실체도 없는 데 갖고 그거 다 깃발 꽂는다고 하는 니들이 그거 웃긴 거 아니니? 뭐 이러면서 서울 지하철 노조 집행부에, 지금
비난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노조 이번 총투표에서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예. 요런 거는 단한 줄도 보도가 안 되죠. 공중파에서. 예. 답답할 노릇입니다.